네, 전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ISO 38500 IT 거버넌스를 위한 국제 표준인 ISO 38500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O 38500은 다르게 표현하면 EDM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정의에다 쓸 거예요. 기업의 IT 활동을 평가하고 지휘하고 모니터링 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및 지침을 제공하는 국제 표준인데, 여기에 조금 더 살을 붙이자면, IT 거버넌스 지원을 위한, IT 거버넌스 지원을 위한 국제 표준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 더 좋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이제 정의 원문을 가지고 와 보니까, Corporate Govern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라고 돼 있어서, 결국은 IT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 표준이 38500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SO 38500의 표준 구성을 보니까 섹션 1, 2, 3로 되어 있습니다. 섹션 1에서는 범위 적용이나 목적이 있고, 섹션 2에서는 프레임워크, 섹션 3는 지침이 되어 있다. 어렵지 않죠? 이세 개는 꼭 외워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ISO 38500에서 표현되고 있는 중요한 모델 하나가 바로 EDM 모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EDM 모델. 자, EDM 모델에서는 왜 EDM 모델이냐? Evaluate, Direct, Monitor. 그앞 글자를 딴게 EDM 모델입니다. 그래서 ISO 38500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EDM 모델이고, 이 EDM 모델은 코비5와도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코비5 프레임워크의 EDM 모델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죠. 당연히 코비5는 IT 거버넌스의 중요한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당연히 ISO 38500을 가져다 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 비즈니스 프레셔, 비즈니스적인 압력과 비즈니스적인 요구상들을 뭉쳐서 IT 거버넌스의 EDM 사이클을 도는 모델입니다. 즉, 이 순환 구조를 갖고 있죠. 이 순환 구조를 계속 돌리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와의 적절한 플레이닝이라든가 또는 프로포즈를 응답을 받는다든가 또는 퍼포먼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연결되어 있게끔 돌아가는 구조고,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결국은 이거는 IT 거버넌스, 즉 IT에 대한 거버넌스이기 때문에 ICT 프로젝트나 또는 ICT 오퍼레이션, 즉 프로젝트와 운영 단계에 대해서 우리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잡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제 EDM 모델이 돌아가게 되는 거고, 그 부분을 상세히 보면 뭐 평가, Evaluate, 그다음 Direct, Monitoring 이세 개의 구조로 돌아간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상세 설명들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걸 기준으로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이 부분을 유사하게 한 번만 읽어보시면 특별하게 어려운 게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 이제 끝으로 우리가 ISO 38500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섯 가지 원칙입니다. 여섯 가지 원칙. 6원칙이라고 하고 또는 시험에 프레임워크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즉 원칙과 프레임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38500에 대한 메뉴를 보시면 원칙과 프레임을 같은 용어로 거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우실 때는 RSA P12라고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6개 원칙을. 책임, Responsibility, 전략, Strategy, 그 다음에 Acquisition, 그 다음에 Performance, 그 다음에 Conformance, 준거, Human Behavior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인데, 먼저 여러분들은 책임, 전략, 획득, 성과, 준거, 행동과 같은 이 여섯 가지 카테고리를 먼저 암기를 해야 돼요. 이걸 암기를 하고, 그 내용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예를 들어서, 조직원에게 주어진 책임을 이해하고 수락하고, 책임 없는 역할 권한이, 책임 있는 역할 권한이 부여, 책임 없는 역할과 권한이 부여돼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책임이고, 스트레티지는 현재와 미래의 역량을 요구하여 IT 전략과 비즈니스 전략의 연계,
그러니까 IT 전략과 비즈니스 전략의 연계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별로 어려운 것들이 없어요. 획득도 자원 관리와 위험 관리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IT 구매, 조달에 대한 부분을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고, 성과 부분도 요구되는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거에 대한 수준과 품질, 즉 퍼포먼스가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거 성과 관리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중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컴플먼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게 IT 컴플라이언스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인 법과 규정 사항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이 법과 규정사항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이제 그 해당 나라나 지역의 관습 또는 도덕적 규약, 이런 것들도 준거에 다 포함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행동 부분은 이제 IT 정책에 대한 시행 결정, 인간적인 요구와 행동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한다. 근데 결국은 이 여섯 가지 원칙만 먼저 외울 게 아니라, 여섯 가지 원칙을 먼저 외우는 게 중요하고요. 이것만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이 프레임워크 원칙에다가,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EDM 모델 있죠? 이 해당, 책임이라는 원칙에, evaluate, 평가 단계에서는 어떤 걸 평가해야 되고, 다이렉트, 지시 단계에서는 어떤 걸 해야 되고,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이게 하나의 프레임워크예요, 원래는. 그 제가 시간 강의에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이 부분은, 구글에서 조금만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는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까지도 해야지만 정확하게 이거는 프레임워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여기까지 쓰면 베스트죠. 이게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6원칙까지는 써줘야 되고, 끝으로 이 6가지 원칙의 프레임워크는 이렇게 EDM 모델과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점을 꼭 이해하시고 찾아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